자, 그 다음엔 6장을 한번 보시지요. 개강자 문 중유는 가사 종정야여이까. 예, 그 당시에 아주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즉, 노나라의 권력을 쥐고서 흔들던 사람이 개강자였어요. 그 개강자가 공자님이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기른다는, 길러 배출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공자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제자 중에 내가 데려다 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개강자 문 중유는 가사 종정야여이까. 개강자가 묻기를 중유는 자로예요. 중유는 가사 종정야여이까. 정치에, 정사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즉, 정치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제발 유야는 과하니 종정호의 하유리요. 공자님 답변에 유는 그 중유죠. 유는 과하니, 과감하니, 과감하니 또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하유 무엇이 있으리요? 무엇이 있다는 말은 뭐죠? 못할 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답변을 하자. 왈 사야는 가사 종정야여이까. 그렇다면 사라는 사람은, 자, 이게 자공인가요? 사라는 사람은 정치에 종사할 만합니까? 왈 사야는 달하니 종정호의 하유리요. 이 사는 달. 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치를 훤히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재 다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왈 고야는 가사 종정야여이까? 그렇다면 염구지요? 군은 정치에 종사시킬 만 하겠습니까? 왈 군은 예하니 종정호의 하유리요. 이 군은 또 여러 가지 재주가 있네요. 그죠?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으니, 예능이 있으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을 살린다면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보시면 됩니다. 종정은 위 대부라. 근데 여기서 종정이라는 자리는 뭐냐면, 대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를 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국무총리가 할 일을 가만히 짚어보세요. 과단성이 있어야지요. 그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물의 이치를 훤히 꿰뚫고 있어야지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머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세한 거는 몰라도 일 전체 돌아가는 그 물리가 나는 건데 그게 바로 달이지요. 그리고 또각 분야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 예능이니까 그쪽 분야로 있는 사람이 할수 있더라. 그 얘기죠. 과는 요 결단이요. 과라는 것은 결단성이 있는 거예요. 결단성 있는 거고, 달은 통살이요. 달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통한 사람, 다 꿰뚫고 있는 사람. 얘는 다 재능이라, 얘라는 것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요즘이나 옛날 역사나 이렇게 보면 그 총리 자리, 영상 자리, 여기 말하는 대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작품을 보는 잣대가 될수 있지요. 그렇게 보시면 통감이나 춘추나 이런 걸볼 때도 아, 이때 이 인물은 이런 깜이 안 되는데 이런 자리에 있었구나.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춘추 읽는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청자왈 개강자 문 삼자지제 가히 총정호 잇가에 정자가 말하기를 개강자라는 그 당시 제후가 제후는 아니죠. 그 권력자죠. 권력자가 삼자지제 이세 사람의 재능이 그 대부뼈슬 를 하는 그런 정치에 종사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자 답 이, 가규 소장하시니 공자께서 각각 그 장점인 바지요? 잘하는 바가 있음을 있음으로써
답변을 하셨으니. 비유 3자라 오직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각유 소장하니 사람 사람마다 각자 장점 잘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 능취기장이면 능히 그 사람의 장점을 취해서 쓸수 있다면 개 가용해라. 사람 다쓸수 있더라 이거죠. 버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한번 읽어보죠. 강자 문충유는 가사 중정야여 이까 재활유야는 과하니 중정후에 하유이리요 왈사야는 가사 중정야여 이까 왈사야는 달하니 중정후에 하유이리요 왈구야는 가사 중정야여 이까 왈구야는 예하니 중정후에 하유이리요 종정은 위대부람 관은 유결단이요 다른 통설이요 예는 다재능이람 정자왈개강자의 문삼자지제 가이 종정호이가에 부자의 답 이카규 소장하시니 비유 삼자라 인카규 소장하니 능취기장이면 개가용야람